엄마 아버지가 키 크고 쭉쭉 빵빵 이쁘게 줬으면 너 연예인 됐겠죠? 미인이시긴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이 살을 가지고 있지만 얼굴도 예쁘지만은 이게 잘못 사용이 되면 하류에 가야 돼. 근데 이 살을 가지고 있지만 신적으로 영적인 능력도 같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무당이 되는 거지. 전 시간에 잠깐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살이 있어요. 그죠. 도화살, 홍염살, 이 화개살 이 세 개의 살이 솔직히 저도 좀 헷갈릴 정도로 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화살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네. 복숭아꽃이라고 네. 그 글자 그대로 나온 복숭아꽃이에요. 네. 그리고 홍염살은 약간 발그스름한 붉은 붉은색을 뜻한다 생각을 하면 돼요. 네. 되는 거고 화개살은 꽃이 피어 있는 걸 덮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피는 게 아니라 피는 게 아니라 네. 이 개자가 뚜껑이에요. 뚜껑 셋 다 이성하고 관련은 있어요. 맞아요. 이성하고 관련 있는 거고 매력적이라는 거고 외모가 출중하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 연예인들이 도화살 가져주면 좋고 뭐 홍염살 가져주면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대중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인은 연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니 이런 걸 가져주면 좋고 그 다음에 꼭 그쪽만 아니라 화류계 화류계 쪽에 계신 분들도 이걸 가져주면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정치 큰 사업 그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앞으로 안 사람들한테 얼굴만 안 비칠 뿐인 거지 어쨌든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기업의 얼굴인 거잖아. 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도화살, 홍염살을 가져주면 좋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화개살은 조금은 달라요. 화개살은 꽃이 핀 거를 덮는 거잖아요. 네. 일단 폈어. 네. 근데 그걸 뭐가 덮어. 네. 화려함을 덮는다는 거니까 네. 일단은 조금 얘 앞에 도화나 홍염보다는 조금 그 기운이 반밖에 없다고 보면 돼. 대신 그리고 또 이 세 가지 살 중에 세 가지 살이 예능 쪽에 재능이 있어요. 연예인, 화류계, 무당. 네. 저는 그래요. 세 개 다 똑같은 팔자야. 네. 근데 내가 태어나기를 우리 엄마 아버지가 키 크고 쭉쭉 빵빵 이쁘게 줬으면 너 연예인 됐겠죠? 이 살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발동을 잘했으면 내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살을 가지고 있지만 얼굴도 예쁘지만은 이게 잘못 사용이 되면 화류에 가야 돼. 근데 이 살을 가지고 있지만 신적으로 영적인 능력도 같이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무당이 되는 거지. 연예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살을 가졌다 해가지고 다 인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요 운때가 잘 맞아서 요 살이 잘 사용이 되면 대박이 터지는 거지. 그리고 이게 살이 잘못 써져가지고 뭐 화류에 가는 건 아니고 또 이게 또 뭐 영적인 능력까지 있어가지고 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살이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살이잖아요. 네.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삼재고 아홉수고 다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다 안 좋다고는 하지만 물론 좋은 사람도 있어. 복삼재도 있듯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삼재는 삼재야. 아홉수는 아홉수야. 조심은 해야 돼. 얘네들도 얘네가 가진 특징이나 장점이 이성한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끄트머리에 전부 살이라고 붙었잖아. 그죠. 살은 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라고. 결국 살은 살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거를 이제 이 살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억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혹시 올릴 수 있는 그건 안 돼요. 살을 왜 말려 억지로 갖다 붙여요. 인기가 있게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 살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살이 있기 때문에 꼭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